이번에 볼 근육은 요방형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방형근은 장골등 후면에서 제12넓골에서 요추의 횡두르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결이 한 4갈래, 5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잘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요방형근은 수축을 하게 되면 요추뼈와 넓골 사이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슈퍼맨 자세처럼 됩니다. 슈퍼맨 자세처럼 되면 상체가 들리고 엉덩이 쪽이 들리고 이런 쪽으로 상체를 고정하면 엉덩이 쪽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드는 게 되고 하체를 고정한다면 상체를 드는 그런 쪽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근육결이 힘을 쓰는 근육은 아니고 기능적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저렇게 돌려주고 보조해주는 근육입니다. 근육학 체계는 요추를 안정시키는 구조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요추를 안정시켜주는 근육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요추를 안정시켜주는 기능은 장요근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요근의 역할이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요근은 요추의 몸통에 붙어 있고 요방형근은 요추의 극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를 움직이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장요근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앉아있는 자세가 되는 거지, 근육이 뭘 어떻게 하고 요추뼈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방형근을 이렇게 뭐, 보시면, 디피가 보면 천청이 있고 신부청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천청은 거의 치지 않습니다. 천청은 위쪽에 가게 되면 잘못하면 신장 쪽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잘안 치고 신부 쪽에서 요추 4번, 5번 쪽으로 붙어 있는 깊은 쪽의 부분의 경우에는 디스크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인 것 같은 경우는 요방형근 신부 TP를 반드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방형근 TP는 주로 TP의 통증은 이상근 쪽으로 엉덩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요추 4번 디스크 통증과 흡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방형근은 일단 장골등 TSIS에서 TS 사이가 여기 4번 정도 됩니다. 근데 자방은 모양을 봐봐. 손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손으로 내가 엄지를 여기 보면 요방형근 결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된다. TSIS에서 조금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요방형근 이렇게 생긴다. 위는 얇고 밑에는 도톰하다고 이렇게 불려줘. 그렇지. 일단은 TSIS 잡아요. 뼈를 만질 때는 잡아요. 여기서 봐봐.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되잖아요. 맞지? 그죠?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요추 4번하고 5번 쪽으로 해서 침을 이런 식으로 넣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 요렇게. 요렇게. 그런데, 자바에 손으로 장골뼈 있지, 자바. 일단 장골뼈를 요렇게 타고 들어와서 요렇게 분리됩니다. 됐지? 그러면 여기가 그중이 있단 말이야. 요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요거 가딩을 해. 바딩을 하고 요추뼈 쪽으로 해서 요추 4번 쪽으로 해서 침을 흔들어.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뼈에 닿으면 몇번 콕콕콕 하고 네. 똑같은 상황에서 요방형근 똑같이 잡아놓고 신부는 이쪽인데 옆에는 이렇게 집도 4번은 위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흔들어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뼈에 걸리는 느낌이 오게 요추 5번 쪽으로 가는 거는 이 방향으로 가고, 요추 4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긴 좀더 얇다고. 그래서 신부는 여기 밑에 것만 이렇게. 일단은, 거기, 요방형근 신부TP. 요방형근 신부TP는 요추 4번, 5번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손으로 이렇게 딱 층을 내면, 요게 장골능이거든? 여기가 요추 4번, 요추 5번이란 말이야. 여기서, 요추 4번, 5번 흔들기 쪽으로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됐어. 뼈에 닿았거든. 이만큼 깼고. 일단 요방형의 신부TP는 이런 식으로.